여보세요. 아닌데요. 스틱 잘못 보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어젠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술이 웬수다, 웬수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용과. 아, 숙취도 힘든데, 그쪽까지 이런 개그를. 그쪽도 어젯밤에 달렸어요? 개그 상태가 영. 영과로 개그를 칠 거면, 아, 숙취 때문에 그런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이번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교수님은 언제까지 강의하다 들어가셨으려나? 아, 그게, 그 교수님이 술을 많이 드시면 강의를 하시거든요. 문제는 강의실이 아니라 벽 앞에서 하신다는 거지만요. 원래도 강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셔서 수업 시간을 좀 넘기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모자라시는지 열정이 술을 드셔도 나타나더라고요. 술을 드시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셔서 벽으로 걸어가시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 영화를 만든다는 건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어제는 무성 영화에 대한 강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시작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말리느라 잘못 들었어요. 그대로 듣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집에도 못 들어왔을걸요. 교수님이 원래 영화도 직접 만드셨거든요. 감독으로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여건이 안 돼서 전업 교수가 되신 게좀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감독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조언도 많이 주시고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하고 자리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러세요. 맞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좀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 먼저 도와주셨어요. 저한테는 감사한 분이죠. 그쪽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어요? 아니, 그 전에 그쪽은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대체로 그렇죠. 등교해서 수업 듣고 중간중간 밥 먹고 하교하고 저는 그렇게 지루한 건좀안 맞아서요. 오늘은 뭐 하고 놀지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쁜 짓 하는 줄 알고 선생님들한테 혼난 적도 있네요. 아, 좀 쉬어야겠어요. 그쪽이랑 얘기하느라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숙취가. 아침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요.
자기야, 전화 받아. 짠! 쉰다고 했는데 전화해서 놀랐죠? 전화는 손을 안 써도 되니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걸었어요. 그쪽 목소리 듣고 싶기도 했고요. 에이, 그래도 폰까지 끄고 싶진 않아요. 혹시 중요한 연락이라도 오면 어떡해요? 아, 제 계좌번호요? 뭐였더라? 딴건 모르겠고 112로 시작하는데. 그쪽 보이스피싱 완전 애교 수준이네요. 이런 장난은 저한테 안 통해요. 아하, 누워서 통화하니까 조금 나른해지네요. 아직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저 부탁 하나 있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 그쪽 노래 부르는 거 들어보고 싶은데. 딱한 소절 정도? 이제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쪽 노래 들으면서 한번 상쾌하게 일어나 보면 어떨까 싶어서. 나중에 그쪽 부탁 하나 들어줄게요. 노래 부르기랑 비슷한 수준의 부탁으로. 설마 이걸로 저 재우시려고요? 연령대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벌써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나야 돼요. 이따 면접 갈 준비도 해야 되고요. 아, 너무 신나게 얘기했나 봐요. 다시 좀 나른한데. 저 좀만 자고 올게요. 그쪽도 오전 시간 잘 보내요. 이따 점심도 잘 챙겨 먹고요.
여보세요? 아직이요. 합격을 자축할 겸 맛있는 거 먹으려고 지금 마트 왔어요. 네, 고기 먹으려고요. 요즘 계속 밖에서 사 먹어서 그런지 오늘은 좀 집에서 먹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냥 마트 왔어요. 오늘은 뭐 살까? 저건 얼마 전에 먹었고, 아, 역시 냉동이 싸긴 하네. 근데 냉동 맛 없는데. 아, 그쪽은 냉동고기랑 생고기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띵동, 땡. 지금 그 답은 50점 정도 되겠네요. 아니다. 그쪽의 순수함을 봐서 추가 점수 30점 드립니다. 80점 어때요? 냉동고기와 생고기는 고기의 단면을 보고 구분할 수 있어요. 냉동은 얼린 거니까 단면이 깨끗한데, 생고기는 깔끔하게 자를 수가 없어서 단면이 거칠어요. 어때요? 좀알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알아두면 무쓸모한 신비한 잡학사전에 고기 애호가 대표로 나와달라는 걸 거절한 적이 있죠. 는 뻥이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오, 그런 말 들으니까 진짜 유명인사라도 된것 같네요. 그래도 언젠가 TV에 나온다면 고기 애호가보다는 감독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연예인 중계나 도착 비디오 여행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우. 1절만 해야지. 아무튼 고기에 대한 간단 상식을 알려드린 김에 다른 것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익혀 먹을 고기가 남았을 땐 올리브 오일이나 포도씨유 같은 식물성 오일을 발라두고 보관하면 좋아요. 그러면 산화되는 걸 막아줘서 고기에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저한테 전국 고기연합 같은 데에서 명예 학위 같은 거 줄만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거 받으면 좀 민망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건 좀 이득인데? 한번 각 잡고 공부해 볼까요? 아, 근데 너무 이론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고기를 진심으로 즐기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실전에 강한 숨은 고수 정도로 살겠습니다. 지금 계산하려고 줄 섰는데 사람 엄청 많네요. 저녁 시간이라 그런가? 다행히 제가 줄 서기 시작한 다음에 몰려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마트에서 전화하니까 같이 장 보는 것 같아서 신선하네요. 벌써 내 차례네. 좀 이따 다시 연락할게요.
전화 받아. 아, 그냥 갑자기 뭐가 생각나서요. 제가 몇년 전에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쪽도 봤으려나 모르겠네. 연애 편지를 대신 써주는 일이 직업인 남자가 주인공인 멜로 영화예요. 혹시 알아요? 오, 맞아요. 그거 봤어요?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 컴퓨터 운영체제인데 다른 사람의 연애 편지를 써주면서 외로움을 느끼던 남자가 그 운영체제를 사면서 얘기가 시작되죠. 두 사람은, 아니, 한쪽은 사람이 아니네. 아무튼 둘은 서로 직접 만날 순 없지만 점점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옛날에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요즘 그쪽이랑 얘기하면서 왠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칼레 요한슨이요? 아, 이 부분은 묵비권을 행사하죠. 제가 이 영화 얘기를 하는 건 영화에 지금 우리 상황이 자꾸 겹쳐 보여서요. 우리도 여태까지 만난 적 없이 메신저나 전화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흐르고 둘은 서로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운영체제가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떠나죠. 이유가 좀 복잡했는데, 그래도 둘은 계속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쵸. 원래 로맨스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되게 재밌었어요. 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사랑에 빠진다는 거. 그게 과연 될까 싶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선 둘이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각자 자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랑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인공지능인데도요. 그렇게 생각하면 꼭 누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게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둘다 사람이라면 더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만난 적은 없어도 그냥 SNS 친구 같은 거 생겼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점점 편해지겠죠? 그쪽이랑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병원에서 얘기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편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얘기하고 싶어지고, 괜히 막 이것저것 궁금해지고. 아, 그거야 뭐 제가 너무 멀쩡한 모습만 보여주면 이번엔 그쪽이 날 인공지능으로 오해할까봐 그런 거죠. 가끔 그런 모습이 있어줘야 또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요. 안 그래요. 가끔 보면 그쪽이 나보다 내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걱정이 걱정을 낳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아, 오랜만에 좋아하는 영화 얘기했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화했네요. 그쪽도 관심 있는 것 같아서 더 얘기하기 좋았고요. 뭐, 저랑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서 좋아할 것 같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긴 했지만요. 말 나온 김에 한번더 보고 자야겠어요. 그럼 잘 자요. 내일 연락해요.